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멋지게 꼭 기다려주세요. 시간과 장소는 뻐꾸기 아저씨가 알려줄 겁니다. 부엉이 할아버지가 생일 파티를 연대. 조용했던 숲속 마을이 시끌벅적해졌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게 놀 수 있겠다. 나도 꼭 가야지. 사슴 루루와 곰 꼬미는 파티에 갈 생각으로 신이 났어요. 루루는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멋진 리본도 달았어요. 부엉이 할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도 챙겨놓았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파티에 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꼬미는 벌써 준비할 필요가 있나? 난 이 꿀단지나 마저 먹어야지. 저희야 파티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배가 부른 꼬미는 결국 잠이 들고 말았지요.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파티 시간이 되었어요. 부엉이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꼬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으악, 벌써 뻐꾸기 아저씨가 파티에 갈 준비를 못했는데 이를 어쩌지? 꼬미가 정신을 차려보니 루루는 벌써 뻐꾸기를 따라 저 멀리 가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꼬미는 부랴부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루루와 뻐꾸기 아저씨를 뒤쫓아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루루와 뻐꾸기는 이미 산을 넘어 멀리 가버려서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루루야! 뻐꾸기 아저씨! 나도 같이 가요! 아무리 외쳐도 루루와 뻐꾸기 아저씨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파티에 가지 못한 꼬미는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부엉이 할아버지의 생일 파티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깨어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한다는 이야기, 마태오의 복음서 25장 열 처녀의 비유를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성서를 찾아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보세요.